이건 어때요? 박상면 씨가 조수빈 아나운서를 위해서 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있는 곡 한 곡 라이브로 한번 노래 한번 네. 불러주시는 건 어때요? 노래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인사해드릴게요. 근데 낮부터 지금 시간대가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게 되게 귀중한 시간대인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내 노래를 듣고 좋아할까 모르겠네. 자, 지금까지 1시간 반을 얘기를 들어주셨잖아요. 하여간 부담스럽게 해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부담스럽고 말씀이 없으시다고. 아, 노래를,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아, 그걸 그럼요. 얘기를 해주셨어야 돼요. 아니, 여기, 저, 여기 했는데 골랐어요. 여기 가. 그걸 다이아나, 다이아나. 아, 네. 그래도 제가. 그래도 팝송을 메모리된 곡이 한 20곡 정도 됩니다. 외국 그 제가 뭐 미국 본토에 가서도 뭐 하운드덕이나 뭐 그렇죠. 그렇죠? 하운드덕, 엘비스 프레슬리 뭐 뭐 네. 뭐 하운드덕도 있고 아... 제이라우스 락. 네. 꽤 노래 웨이 오브 라이프가 전 뮤직이니까. 웨이 오브 라이프. 그런데요. 네. 20곡 정도에 대한 그 메모리가 되어 있는 곡이 있는데 네. 한 곡을 제대로 외우세요. 가사를. 제대로 외우니까 저 아니 진짜 저 혹시 몰라서 그렇지. 저는 본토에 하와이 본토에서 무대 올라가서 노래 불렀다니까요. 하와이 사람들이 웃었잖아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대한민국을 다시 봤다니까요. Where are I from Korea? I am from Korea. 그때 올림픽 코리아. 아, 원더풀 원더풀. 참 노래 세 곡 불렀다니까 거짓말인 줄 알아. Love me. 진짜요. 나 노래 고르는 동안. 네. 네. 아, 나 진짜. 어디, 일어나서 불러야 되는 거야? 아니, 여기 마이크 잡고 편하게 저 헤드폰 끼시고요. 네. 또 원래 그 예전, 옛날에는 하도 어디 회식 자리 가면 네. 엘비스 플래슬리 그 모창 그 흉내를 아주 원래 이렇게 잘 내세요. 유명하고. 귀 옆에다 김 붙이시고. 제가 잠시 잠깐 그.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 지금 김이 없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Elvis Presley, Love Me Tender. Love Me. 다이아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미스터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운전하신 분들에게 행운과 행운이기 때문에 I saw you and your soul. This my darling, I'll return. I don't care just do what you say. Cause forever I'll be free. You and I will have a free. And I'll find you in the free. Oh, free. Oh, stay by me. My Squeeze, baby, hold on, man. Oh, please, stay by me. Oh, please, Diane. Oh, please, Diane. That's right. ...입니다. 아, 정말, 예. 아, 정말. 아, 맨정신에 이렇게 불러오니까, 어, 정신없네, 맨. 빨면서 불다가, 어, 정신 못 차겠어. 아, 방패 무대 대단하네요. 쓰러지, 쓰러지신 것 같아. 얼굴이 시뻘거세요. 아, 왜, 네, 음을 올리다 보니, 원래 목을 좀 풀어주게 해야 되는데.
확장 시키는 바람에. 와, 정말 잘하세요. 정말. 진짜 대단하시네요. 음반 하나 내세요. 아, 정신. 우와. 연기나 제대로 할게요. 무슨 음반. 와. 노래요? 지금요? 아, 참. 그리고 아까 노래, 원래는. 네. 그, 팝송 말고, 뭐, 다이아나 이거 말고, 원래는 SG 워너비 노래를 요즘 한창 부르신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어떤 뭐여죠?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인데요. 그거는 창이 생명이거든요, 창이. 제가 아, 중간에. 노래방에, 사랑은 내 사랑. 이것만 했더니 너무 설렁한, 아우! 누가야, 누가! 이제 없으면은. 창이 없으면 이 노래는 썰렁한 건가? 네. 항상 이제 노래방을 다닐 때 국악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면서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정말이야. 이거 노래 저 그것도 갖고 다녀요. 노래방 그것도 갖고 다녀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같이 해서 들어야 돼. 이게 생명이거든요. 아니 진짜 이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는 같이 라이브로 같이 들어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제가 이거 안 보여주는 건데 뭐예요? 제가 이거 노래를 잘 안 들려주는데 제가 이번에는 한번 짝 우리 그 미스터 라디오를 위해서 아 진짜 여기다 이거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후반부 이거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하이라이트만 들려줄게요. 봐봐 이제 이봐요 보라니까요. 여기서 아, 여기서 창 여기서 이제 창이야. 어. 봐봐. 그만요. 추바야 이거 이거라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창을 창하는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내가 꼭 비만을 다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비만. 아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아우 운전 조심하셔야겠네요. 지금 아우 진짜 운전 중에. 야 근데 창이 빠지는 거하고 이 국악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SG 워너비 이 노래만 들으면은요. 네. 제가 노래방에서 해보니까 썰렁하더라고. 근데 여기에 그 국악의 힘이 탁 들어가니까 버라이어티해지더라고. 아, 아 빨리 노래 어떤 거 해주세요. 저요. 네. 아 기대된다. 일단 네. 하시면서 조용한 발라드 하나만 해주세요. 저희가 1절 중간쯤에 끊을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은 안 돼. 국악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차피 그 전에 끊을 거라니까요. 그 전에 끊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문세형 거, 문세형이라고 하면 좀 친해 보이니까. 문세형 노래, 그대와 영원히 한번 해주십시오. 아, 그대와 영원히. 하여튼, 아. 저 마무리 좀. 네, 인사 지금 마무리. 저 노래 선곡할 동안. 하여튼, 그, 미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와가지고 너무 두서없이 떠들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그냥. 정말 우리 차태현 안재욱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한국 영화 정말 힘드니까 꼭 이번 추석 때 저희 영화 권순분 여사 납치 사건과 상사불일체입니다. 꼭 와서 봐주시고 네. 앞으로도 노력하고 거듭나는 연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쵸. 어떤 식으로 거듭날 겁니까 또? 또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거 봐. 웃겨. 하여튼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생들입니다. 태현이하고 재욱이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아, 박상면 씨 감사했습니다. 예. 반주도 안 나오는데요?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들려요. 네, 초점 없는 눈동자 문세형 목소리 살짝 유전복도 볼 수가 없지만 강원도